삼위일체 대축일인데요. 오늘 세 가지, 3종 세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근데 네 가지는 안 좋은 말이죠? 네, 싸가지잖아. 네,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게. 먼저 우리 몸에도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기관들이 있고요. 또, 하느님도, 세 분이 아니라, 세 가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인간 개인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또 회복도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세 분이 다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부모님과 같은 내리 사랑이죠.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이에요. 나누는 사랑, 나눠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주는 게 뭐 조건이 없잖아요. 그저 주는 거예요. 나누는 사랑. 성령은 어떤 사랑인가? 숨겨 있는 사랑. 다시 말하면 도와주는 사랑.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사랑이 성령의 사랑인데 그런 성령은 상당히 수줍어하는 하느님으로서 이렇게 도와주고도 얼른 도망가고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사랑의 하느님이 내리사랑으로서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집도 만들어주려고 그래. 예. 만들어주는 사랑이다. 창조하는 사랑.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들어주셨고 우리 보고 잘 보살피라고 그랬어요. 잘 살피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중세 때 패스트가 왔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온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잘 부모님이 잘 집을 이렇게 보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잘 만들어준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아플 때, 죄를 지었을 때 구해주시는 구세주로서의 사랑을 살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이다. 성화. 성화하는 사랑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잘 만들어놓은 거 보존하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화하는 것이 성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도록 인도하신 분, 만들어주신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있을 때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뭐 하셨나요? 성령은 어떻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성당에 오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오는 게 중요하다. 성당만 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해지는, 그리고 우리 예비자 교우분들한테 성당에 오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죄된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 빠지면 자기 손해지 죄입니까? 자기 손해잖아요. 그죠? 얼마나 손해면 옛날에 껌도 붙여놓고 또 먹었어.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근데 아까워서 그러죠. 안 나오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3일째 대축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성화를 이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받기만 할 겁니까? 받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파견하는 게 중요하다. 파견하는 거. 파견해서 뭐 할 건데요? 똑같이 하느님이 나한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시고 성령이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공간에게 나도 똑같은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돼. 전한다는 것은 산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 있는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그죠? 거룩한 사람에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견하신, 이게 이제 중요한 파견의 영성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느님께서, 모세가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시도록 애쓴 하느님이 아니냐. 그게 뭐예요? 잘 살도록 만드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꾸 보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둘 것이 하느님이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십시오. 새겨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겨둔 마음으로 파견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만들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은요, 우리 믿는 이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게 해라. 또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내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한다고 할 때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 교만이 들어가게 돼 있다. 안 그래도 그냥 들어와. 혼자 한다고 할 때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어떡하냐. 정반대가 돼요. 남 만드는 거 부숴버리고 남 도와주는 거 방해하고 남 거룩한 거 사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혼자 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다. 우리와 부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님의 이런 모습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희망을 주시는 현존하고 동반하는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 때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 왜 그렇게 겸손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반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서 오시는 그 오직 겸손만 존재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야 돼요. 권위가 뭡니까 도대체? 권위는 남을 함부로 하는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대단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혹시 말로 행동으로 그러지 않은 나를 자꾸 반성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직 겸손만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승리주의는 없어야 됩니다. 승리주의는 없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근데 이기는 것은 몇 가지 있어. 죄를 이겨야 되고 악을 이겨야 되고 나쁜 행위와 나쁜 말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겨서는 안 돼요. 특히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것은 고사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무정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죄예요. 누구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혹시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참아주고 또 정말 힘들다면은 그것을 내가 말씀드렸죠. 반응하지 말고 방어를 하도록 중단을 요청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겸손의 교회가 겸손한 신자들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겸손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되는 것은 가치는 간단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계속 마르코복음 10장과 11장이 전부입니다. 마르코복음 10장과 11장이 예수님 제자됨의 전부고 이것이 루카나 마테오나 요한이 중심을 두고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써 내려간 것이 사복음서인데 뭐가 예수님의 핵심적 제자되는 제자됨인가? 첫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는 비유라는 삶입니다. 버리라는 삶이에요. 버리면 얻는다는 거죠. 버리고 두 번째는 섬기고 세 번째는 따르라. 비움, 배움, 따름.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따름이라는 건 뭐냐? 따름은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따르고 싶고 비우고 싶고 또 뭡니까? 또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자세히 보시면 그 훈련을 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끔 안 돼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안 될 때도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만은 저도 그렇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는 것이죠. 뭘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는 뭡니까? 뇌죠. 뇌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은 뭡니까? 심장이죠. 심장은 마음이에요. 몸은 몸이죠. 그죠? 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민감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복음에. 마음에 새겨두어라. 마음은 항상 말씀드렸죠. 마음은 믿을 바가 못 된다고 그랬죠?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래?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왔다 하시면 또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정상이다 생각하면 돼.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그죠? 마음 안에 그 나의 몸의 가치를 담아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담으면 나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빠져요. 그러면 마음도 아프니까 몸도 아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이 좋은 생각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치료도 빨리 돼, 여러분들.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죠? 목수 대목을 하는 분들이 대목을 하는 분 한 분이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 직접 들었어요. 대목인데 대목이 뭐예요? 나무로 집 짓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을 나무로 집을 남의 집을 한 200채 졌다는 거예요. 200채 졌는데 폐암이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내가 평생을 남의 집만 지다가 병에 걸렸구나. 에이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집이나 짓고 죽자 해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자기 집을 열심히 져서 나무로 열심히 짓고 지금까지 살아. 물론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요. 이건 그만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모든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나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마음을 방해해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정이 좋게 되면 너무 좋지만 나쁘게 돼서 나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은 그래서 늘 처음의 생각과 자꾸 만나야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은 생각을 바라봅시다.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성찰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건강과 행복과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환하고 삼위일체 사랑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생각. 생각이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가슴에 품으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행동은요.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마음으로 안착될 때 마음의 결정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생각은 어떻게 올까요? 오늘 삼일째 대충이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죠. 나쁜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성급함에서 와요. 성급함. 뭐든지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성급함 자체가 말도 실수하게 되고 성급함 자체가 사람의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성급함을 조심하면 물론 급하게 할 것은 응급처치는 급하게 해야죠.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응급조치는 금방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성급함을 내려놓으면은 나쁜 생각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2000년의 그리스도교의 수련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욕심. 욕심을 조심해. 욕심이 나쁜 생각이 돼. 욕심. 이 두 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남의 욕심 말고 내 욕심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까 말씀드렸던 내 성급함, 내 욕심. 근데 한국이나 여기다 보면 성급한 것이 좀 있어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은요,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달아있어.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많이 달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다들 나가, 다다다다다. 끝으로 세 가지죠. 나쁜 생각의 기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급함. 빨리빨리 하려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죠? 예, 네, 욕심이고. 세 번째가 좀 어려워. 세 번째는 내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본성. 본성이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나쁘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그래서 이 성급함과 욕심을 자세히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안 좋은 그런 생각의 기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들이 눈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째 대축일에 나누는 사랑, 하느님은 거저 내려주는 사랑, 성령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이 3일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